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 혹시 괜찮으시면 실장님 인터뷰 한번 하시겠어요?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어. 네. 간단하게 이제 어쨌든 같이 서서 하시죠, 두 분이. 아, 예. 예. 네. 어쨌든 저희 아사풋볼한테 먼저 이 엠버서더라는 네. 예, 자격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예, 네. 어떻게 이게 저희가 받게 됐는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일단은 네. 소개부터 좀 아, 네, 해주시죠. 예. 아, 소개요. 네. 네. 저는 이제 WFC 홍보 마케팅 팀에 있는 김홍범 대리입니다. 예, 네. 네, 그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아사풋볼을 DM 서더로 이렇게 해주시게 됐었는데 네. 어떤 취지로 이제 DM 서더를 하게 됐을까라는 그 질문을 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예.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예. 저희가 작년에 좀 매진도 많이 되고 관중분들이 많이 와주셨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유튜브에 대구 FC를 주제로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주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예. 또 그런 걸 해낼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좀 더 이런 기회를 드리면 더 좀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좀 장려하고 싶어서 네, 예, 이런 아,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덕분에 저희도 예, 좀 호강 아닌 호강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네.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또 네. 이제 그 멋진 컨텐츠로 네. 네,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올해 대구 FC 네. 성적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아, 네, 내부에서 보는 인사가 보는 성적. 아, 아직 세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고. 네. 아, 희망 버리면 안 되죠. 그럼 개인이 바라는 목표 순위 오늘 이 아, 올해. 저요. 저는 뭐 스플릿 A. 너무 소박하신데요? 작년에 아챔을 노렸던 팀인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아, 그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대구에 빅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그죠?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바로 구성윤 선수가 네. 대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제가 국대 키퍼. 이 경기는 바로 뛸 수는 없죠? 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선수 등록이 5월 25일부터인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합류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합류해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이제 수비수들이랑 호흡도 좀 맞춰보고 그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부터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아, 물론 최영은 선수도 잘하고 네. 있지만 구성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더 그 파워풀하고 네, 힘 있는 대구가 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저 밑에 봤는데 네. 니카가 두 명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저희 구단에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 예. 그 리카TV라고 해서 이렇게 아~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예. 저 친구는 오늘 이 소소한 그냥 이벤트 중에 하나로 아~ 중계 보시면서 뭐 짭카를 찾아라? 뭐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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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카 네 이제 두 명의 리카가 돌아다닐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이 지나면은 저 짭카는 못 보는 건가요? 아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뭐 또 여쭤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 그 뭐라 해야지 커뮤니티에서 네. 돌고 있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네, 감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특별히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 저도 뭐 들어도 말 못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도록 하고 네. 제가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은데 뭐 할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혹시 축구 팬들이나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뭐 일단은 아쉽고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이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경기를 못 하고 있는데 네. 빨리 좀 이렇게 끝나가지고 네. 저희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마지막 진짜 마지막으로 아, 예, 예, 예. 그 혹시 DM 서더 신청 양식이 보면요 예. 그 유니폼 상의 사이즈를 왜 혹시 기입하러 하셨는지 내심 기다리고 있는데 아,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제가 혹시나 예. 이제 그런 네.
뭐 이것도 언박싱 뭐 이런 콘텐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의류로 아. 네, 그래서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어, 예. 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아예 아,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김홍범 대리님 인터뷰였고요 어 이따가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유 저는 아 이 정말 땀에 찬 이 여러분 이 손을 보십시오 일하기 위해서 웹씨를 어, 위해서 아니, 경기가 끝나면 손이 부르틀 것 같습니다 정말 저 벌써 지금 땀 차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 이렇게 관중이 안 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예. 이야기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만 괴롭히고 예, 네. 보여드리도록 일하셔야 되니까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